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 건가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 줄 수 있는 거.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설명하고.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 고용호 원장입니다. 김용빈 원장입니다. 병원 선택 시 어떤 병원을 거르세요? 일단은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병원을 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는 모발이식을 주로 하니까 모발이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공장 형태의 병원들이 있어요. 의사들 많은데 돌아가면서 수술하고 누가 날 수술할지 모르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잘하시는 분은 있지만 아닌 분도 있다. 누가 날 수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의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탈모가 있을 때 뭐 학생 때부터 계속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의사가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 실장이 메인이 되는 곳은 저는 걸러요. 경험적으로 믿어라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의사의 진료가 메인이 돼야 되고 주사 치료할 때도 루틴이 돼가지고 그냥 주사를 딱딱 놓는 것보다는 주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의사가 케어 좀 해주고 이런 병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준. 물론 스태프들의 능력치도 당연히 이제 치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라고 보거든요.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 건가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너무 바빠가지고 좋은 치료긴 하지만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설명하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 병원에서는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보고 대충 보고 탈모라고 하고 뭔가 자기는 진짜 용기를 내서 병원을 왔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찾다가 오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의사가 진짜 좀 환자 한 분 한 분 되게 신경 써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을 가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곳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입소문이 나는 병원은 무조건 저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을 가는 게 좋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듀티가 탈모 치료이기 때문에 탈모 치료의 매력을 뽑는다면 일단은 부담이 없죠. 칼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치료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진행을 좀 오랫동안 길게 보고 하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보다는 저렴하고 피를 보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는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담이 없지만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매력이지 않나. 모발 이식에 필요한 모발 개수를 탈모 치료를 이용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정수리는 죽은 모낭보다 살아있는 애들이 많아요. 살아있는데 약해져 있는 그 연모화된 모발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탈모 치료를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굵어지면은 그것만으로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만 받고 모발이식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탈모 치료 좋은 효과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살아남은 모발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비절개 모발이식이죠. 비절개 모발이식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수술 후 통증이 없다. 완벽히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될 정도의 통증은 아니다. 다 바로 다음날부터 회사 출근해도 되고 자기가 하던 일 마저 다 보셔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티나는 유무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지는 않는다. 비절개 모발이식의 그런 매력도 있지만 저는 제일 좋은 게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 그러면 소량 이식도 가능한 게 저는 비절개의 큰 매력이지 않나. 맞아요. 100모, 200모, 300모 이 정도만 금방 해서 이쪽에 여기 흉터 가려드릴게요. 여기에 조금 빈데 있는데 채워드릴게요. 여기 가르마 살짝 비어보이는데 여기만 살짝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칼이 내 피부를 찢는 느낌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비절개는 또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옵션이 될 수 있고 아까 전에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통해서 모발 이식의 견적을 줄이는 거죠. 예,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아, 탈모 치료가 아니라 본인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술하고 싶다고. 수술이 탈모 관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발 이식은 그냥 탈모 그 관리, 탈모 치료의 일부분일 뿐이지 탈모 관리, 탈모 치료는 계속 하셔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요?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똑같은데요? 뭔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는 분들,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그게 거의 대다수고.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는 평균 데이터를 보고 가장 좋은 치료 옵션들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본다는 게 의미를 두셔야 된다고. 결과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우리 평균 점수를 내면 우리 반에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 평균에 근접하게는 나올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저는 훨씬 간단합니다. 이제 안 드시면 더 악화돼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완전 간결하다. 나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겠어요. 탈모 상담 시 이 말을 꼭 해주세요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팬차트를 작성을 하시거든요. 거기 거의 다 적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것 중에 가장 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가족력, 그리고 탈모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본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뭐 빠지는 게 문제인지, 가늘어지고 볼륨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지, 이런 것들, 또 복용하고 있는 약물,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탈모 치료는 어떤 것까지 해봤는지, 얼마나 해봤는지, 어떤 치료를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었거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 치료가 실패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 병원에서 뭐 어떤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 주사가 어떤 건 줄 아시냐고. 그럼 다들 모르세요. 맞아요. 주사 치료라고만 생각하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진짜 모르세요. 엄청 다양하거든요, 주사 치료라는 게. 네. 그래서 데이터가 제일 좋은 것들을 받아봤는지, 그 적당한 텀을 두고 받았는지, 꾸준히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미녹시딜이 엄청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환자분한테. 미녹시딜 6개월, 이렇게 1년 사용을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요? 뭐 어떻게 바르셨어요? 그러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했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주사치료를 뭘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텀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아,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그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이 병원은 뭐가 다른지 꼭 다른 의사 선생님이랑도 한번 상담하시는 게 필요해요. 수술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오래 걸렸을 때. 일단은 그 대량 이식을 할 때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은 절개는 이제 두피를 떼어내고 거기 있는 모발들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는 의사가 하진 않거든요. 분리는 의사가 하진 않는데, 비절개는 분리까지 의사가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발 모낭 단위로 하나하나 다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 체력 소모가 비례해서 엄청 많아집니다. 뭐 천 모낭 하는 거랑 2천 모낭 하는 거랑 단순히 뭐 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2천 모낭에서 3천 모낭으로 가게 되면 1.5배 차이가 아니고 뭐 두세 배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 체력적으로 버티는 게.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신, 의사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약을 먹읍시다, 뭐 이런 걸 사용해 보세요, 이런 걸 해봅시다 제안을 드리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설득을 하려다가 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보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런 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니까 이거를 토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마음의 결정이 서시면 다시 내원해주세요. 제가 치료를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하여튼 기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다. 좋은 케이스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모든 의사들이 그렇고 탈모 그 팔로우 할 때 이제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육안적인 평가거든요. 아, 육안적으로 딱 봐도 한 4, 5개월 전에 오셨을 때랑 다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아, 그분도 만족하시고 저는 그분이 좋아졌으니까 만족스럽고 그런 분들은 다 기억에 남죠.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은 너무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다 기억에 남죠. 뭐라도 하나 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거만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희 효과 안 좋으면 저희 병원 망합니다. 수술 결과가 좋아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효과가 안 좋다고 소문나면은 망해요. 저희 병원이 유명해진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좋은 이제 더 좋게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요? 기억에 남는 환자요? 흑인 분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야 그 모발이 굉장히 곱슬이 장난 아닙니다. 펀치를 할 때 속도가 달라요.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겠다. 그래서 그 흑인분은 만족하셨네요?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홈페이지 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